맞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청동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청동입니다. 저희들이 늘 총선을 시작하는 이 유서 깊은 망원시장 입구에서 저희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4월 10일은 앞으로 선거 청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전통을 다시 한번 재생입니다. 마포갑의 박명환 의원님, 마포일의 박주천 의원님께서 승산을 기록하셨던 이 마포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다시 이 영광을 되살릴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4월 10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마포를 살리기 위해서 4월 10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너희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냐? 부끄러운 말 못하는 이런 행태 이제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옳죠. 맞습니다. 우리 하은정 후보와 함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정은 후보와 함께 4월 5일 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투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주십시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십시오. 무대에 우리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마포에 출발을 날리는 의미 있는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4월 10일 이 자리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포국민 여러분 앞에 또 대한민국 민국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가 승리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의 보고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 되어 나갑시다. 함은경 후보 만세, 조정은 후보 만세, 국민의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는 부패 정치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은경과 조정훈이는 마포입니다. 여러분, 4월 10일에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 함은경! 함은경! 희한해졌습니다. 세상이 이상합니다. 예, 어떻게 희한해졌냐면 대장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이곳 마포에서는 대딸 대장 이재명 수호대 한편으로는 조국도 지키겠다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소각시키자. 2조 심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가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방어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조정훈이 어떤 사람입니까? 함은경. 여러 가지 인생 역적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함은경은 선동가가 아니라 진짜 실천가이고 진짜 생활인입니다. 마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함은경입니다. 함은경은 누구에게도 떳떳한 인물도 함은경.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는 부패 정치를